여러분들은 오늘은 GT5의 흔한 부가티인 트로페이드 에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부가티 베이론을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부가티 베이론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플래그십 자리를 지켰던 차량입니다. 당시 가격은 17억 정도. 먼저 전면 물러보시면 부가티의 느낌이 많이 살아있어요. 후드에서부터 범퍼까지 끊어지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3개.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원본 모델이랑 디자인이 살짝 달라요. 왠지 부가티 베이론이라고 하면 크기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작아요. 실제 전장 같은 경우는 4462mm. 보시면 카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부가티 특유의 C모양의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휠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요. GT5 초창기 모델치고 휠이 이렇게 잘 나온 거는 보기 힘들어요. 뒤쪽 쿠페 라인 같은 경우도 루프에서부터 뒷범퍼까지 쭉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완전히 뒤쪽에서 보시면 부가티 베이론이랑 살짝 달라요. 베이론 같은 경우는 여기 원래 테일러프가 두 개 달려있습니다. 하나 둘. 얘는 이렇게 C모양으로 되어있죠. 이것도 근데 잘 살렸어요. 뒤쪽을 보시면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거든요. 8000cc의 W16 쿼드 터보. W16이란 것은 V8을 두 개 합친 거죠. 실제 차량 같은 경우는 1000마력을 내는 말도 안 되는 하이퍼카요. 전장을 보시면 카본으로 만들어진 에어덕트들이 곳곳에 뚫려 있고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딸깍. 그렇지! 앞쪽에 달린 프렁크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되게 큰데요. 일상적으로 쓸만한 크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있으니까 좋은 거겠죠? 와, 문짝 디자인이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원래 만들어놓은 거를 그래픽 텍스처를 그냥 늘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버튼 보시면은 텍스처를 그냥 억지로 늘린 거 맞는 것 같아요. 악셀이랑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종이처럼 얇아요. 와, 이것이 바로 락스타의 기술력. 평범한 GT5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근데 여러분들 내부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트루페이드 마크가 달려있는 핸들, 디테일이 살아있는 원형 송풍구, 이 계기판도 신성이 되게 좋고요. 적당한 센터 페시아와 밑에 있는 버튼은 그냥 넘어가 고 기어봉도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배기음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게 차체가 꽤나 낮아요. 오케이 오케이.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4륜구동. 오케이. 타이어가 진짜 두꺼워요.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다음에는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공에 떠있어요. 출발 스타트. 출발. 처음에 휠스핀이 살짝 있죠. 4륜구동인데 불구하고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확실히 빠르긴 빠른데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에요. 9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110마일, 110마일 돌파.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어우, 나름 가벼운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쪽으로, 오른쪽 급브레이크하고 바로 오른쪽. 여러분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핸들의 유격이 살짝 있어요. 이번에는 드리프트, 드리프트. 그렇지, 나이스샷. 재밌긴 재밌는데 핸들이랑 바퀴랑 살짝 따로 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그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에서 순금.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메탈에서 연마금.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오베이 RS 달아드릴게요. 휠 색상은 골드. 타이어 디자인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황금이 잘 안 어울리네요. 도색을 다시 할게요.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아, 이제 뭔가 좀 두바이 느낌이 나는구만. 출발. 확실히 빨라졌죠. 5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오마이갓. 역시 8000cc의 쿼드 터보는 숨길 수가 없어요. 126마일 돌파. 다음에는 차량의 안전 테스트를 해볼게요. 교통사고를 빵야. 어이쿠. 아, 그래도 저는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대차 운전자는 지금 되게 큰일 난 상태고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앞유리만 깨졌습니다. 제가 깬 거예요.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출발 스타트. 그렇지! 여러분들 산이 있어봤자 저한테는 그저 점프대예요. 나이스 샷 스턴트! 그렇지! 이번에는 경사가 조금 심한 곳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보시면은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날아가죠? 완벽해! 그렇다면은 내리막길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1인칭 모드로.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차로는 따라하면 안 돼요. 이게 더군다나 오프로드 차도 아니고.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이쿠 아이쿠. 지금 잘 내려오고 있는 건가?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잘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빵이야. 이번에는 20억짜리 차를 폐차시켜볼게요. 출발 하트.
오 마이 갓. 어? 아니? 아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와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찌그러지네요. 이렇게까지 찌그러질 수가 있나 근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위로 통째로 밟고 지나가시면은 와 여러분들 뒷면이 지금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고요.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바퀴 네 짝이 전부 다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부가티였어요. 부가티였던 것.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루페이드 애드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신 분들만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